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매화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광양 매화 마을에 왔어요. 옛날에는 이곳에 매화가 한 그루도 없었는데 60년 전부터 홍상기 여사님께서 이곳에 매화를 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크고 멋진 매화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해요. 제가 이제 이 멋진 매화 마을을 구경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늘 코스를 소개합니다. 주차는 전남 광양시 다안면 도사리 매화 주차장에 했습니다. 매화 마을에서 멋진 매화꽃을 구경한 후 등산로 따라 쭉 올라 쫌비산 정상에 오릅니다. 하산은 옹길 그대로 내려와 원점에게 합니다. 매화 주차장입니다. 매우 넓은 편이에요. 위쪽에도 주차장이 하나 더 있으나 점심때가 되니 매우 혼잡했습니다. 섬진강을 끼고 있어 더 운치 있어요. 주차장에서 쫌비산 정상까지는 2.6km 남았어요. 매화꽃 향기가 정말 최고예요. 매화 마을이 섬진강과 어우러져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매화는 총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매화가 되어 있으면 홍매화고 이 하얀색 매화긴 한데 여기를 뒤집어 봤을 때 빨간색 꽃받침이 있으면 백매화고 이걸로 뒤집었는데 연두색 꽃받침이 있으면 청매화래요. 꽃받침이 초록색의 매화는 청매화래요. 여기가 매화마을 포토존이에요. 여기 매실을 숙성시키는 이청계의 한국 전통 장독대가 있어요. 산소에도 예쁘게 펴 있어요. 첫 번째 정자에 도착했는데 마을이 정말로 예쁘게 내려다 보여요.
연못도 포토존이에요. 여기 진짜 정말 아름다워요. 이제 매화 마을에서 매화를 실컷 구경하고 좁비산 정상에 갑니다. 좁비산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식당 사이로 가면 돼요. 좁비산 정상까지는 구불구불 쭉 올라가요. 정상에 도착했어요. 좁비산은 해발 537m예요. 와, 여기 조망이 너무 좋아요. 와, 매화마을에서 좁비산 정상까지 2.4km 남았다는 표지판을 보고 왔는데 실제로 한 3.1k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좁비산 안녕! 저희가 아까는 오전 8시에 여기 아침에 도착했을 때는 주차장이 엄청나게 한산했는데 지금 하산하고 나서 11시 30분인데 저기 아래 주차장이 이미 꽉 차 있어요. 이제 좁비산을 올라갔다가 마을까지 내려왔어요. 좁비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는 왕복 6km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어요. 이제 이 광양 매화마을에서 조금 더 매화꽃을 구경하다가 집에 갈 거예요. 산에서 다 내려온 다음에 매화마을 최상단에 있는 식당에서 파전과 국수를 먹어요. 맛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. 아래쪽에 있는 식당보다 위쪽에 있는 식당이 사람이 적어서 좋아요. 이 매화마을에는 대나무 숲도 있어요.
매실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예요. 맛이 달콤해요. 오늘은 제가 5시간 동안 광양 매화마을에서 매화꽃을 구경하고 쇼핑한 산행을 다녀왔어요. 봄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매화꽃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뿌잉뿌잉!